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. 신경이 눌리거나, 그러니까 신경이 눌리면 다리가 힘이 쭉 빠지고 다리가 저리저리하거든요. 그런 거라면 우리가 되게 빠르게 치료할 수 있어요. 근데 문제가 뭔가면요, 이거 봐보세요. 요 까만 거 보이시죠? 요거는 좋은 근육이에요. 그러면 여기 보세요. 뭔가 확 이게 근육이 다 지방으로 변해 있어요. 여기 이게 등이에요. 등. 등을 이렇게 필려면 뒤에 있는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필 수 있는 근육이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이거를 근육을 새로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. 저 아주 작은 근육 남은 거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어떻게든 운동을 시키고 강화를 시켜볼게요. 어머니 지금 걱정이 태산이세요. 돈이 얼마나 들지? 아, 그런 걸 걱정하네요. 옛날에는 안 해도 내가 이런도 안 들어요. 네. 이런도 안 들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이런도 안 들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얘가 막 마취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긴장만 좀 하는 것 뿐이에요. 그래도 막 긴장되죠. 슬쩍 들어오니까. 별거 아니에요. 네, 어머님께서 허리 시술을 위해서 수술실로 향했습니다. 우선 허리의 통증을 없애기 위해 척추에 남아있는 협착증부터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. 좀 비슷할. 신경 성형술을 통해 염증을 제거하고요. 인대를 강화하는 시술을 했습니다. 또 근육의 운동 기능을 개선하는 근육내 자극술을 시행했습니다.